네,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자위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습니다. 결국 무산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오늘 9시 반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10시에 국무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런 보고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이분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 부동산 절세 기술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부적격자라는 판정을 국회와 국민이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 과반이 넘는 제1야당과 제2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들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제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는 오기 정치로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오기 정치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협치라는 말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아마 제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밀어붙이기식 정치 또 오기 정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후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청와대의 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사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참모진 그 누구도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운영위의 그 인사 검증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조국 민정수석은 끝까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인사 검증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홍종학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대의 의사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와 연계돼서 발생되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오기 정치와 밀어붙이기 정치가 예산안 처리에도 연계가 될 것을 우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현행 국회법을 악용을 해서 여당이 오기 정치와 밀어붙이기 정치를 일환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든지 또는 의도적으로 예결 소위의 기능을 무력화 또는 답보화시키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저는 오늘 경고를 합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 개정 문제를 야당과 협의도 없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형식을 빌어서 변칙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도 현실화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법인세 등 세법 개정 문제는 역대 국회에서 모두 예외 없이 여야가 합의로 이루어져 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국회에 직결해서 공수처 설치 국회 통과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청와대를 비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운영위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던 조국 민정수석까지 국회에 와서 적폐청산 또 검찰개혁의 상징
등을 운운하며 서서 시퍼렇게 그 국민과 야당을 향해서 공수처 설치를 욱박 지르는 듯한 행태까지 보이고 갔습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 여부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소관 청와대 수석이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과 특별검찰관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옥상옥의 설치가 또 이루어진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로 봐서 또 하나의 정치 보복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의 변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공수처 처장의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소위 법적 형식상 야당 추천으로 저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결국 이 해당 처장이 과연 그 주변의 분위기와 정치 행태 여러 가지 점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심층적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최종 처리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특수활동비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지만 어제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이루어지는 것이 무산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와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은 검찰총장은 매년 100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상납해 왔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뇌물죄로 구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상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 또는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법률적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도 전직 국정원장들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똑같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조만간에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와 관련된 특검 요구도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할지 이거 하나를 국정조사를 먼저 요구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이번 주 내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 심의가 법정 시한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5천여 개의 삭감 및 증액 예산이 예결위 소위에서 확정이 되고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10%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기, 시간 끌기, 이럭저럭 해서 11월 30일까지 시간만 채우려는 것이 아닌지 정부 여당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밤 12시가 다 되어 간데도 한 개 사업을 가지고 여당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야당에서는 조목조목 반대하면서 이거는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 반 토론 끝에 보류를 시킵니다. 모든 사안들이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소위 진행을 늦추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하루빨리 협치로 타협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국민들을 불안해하지 않게, 그리고 12월 2일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이 볼성 올볼성 쉽지 않는 현상이 연출되지 않도록 여당 정부에서 앞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5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 직후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TF팀, 포항지진대책 TF팀을 마련을 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론과 시민들은 긴급재난 문자가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 문자가 도착한 것에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5일 발생한 울산 지진 때는 18분이 걸렸습니다. 9월 12일 날 경주 문자 때는 9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3초가 걸렸습니다.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던 문자 발송 협의 체제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도록 조치를 작년 10월에 취하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전체 지진 방제 관련 예산이 3,165억이 국회로 넘어와 있는데 이거는 금년 예산보다 13%가 깎인 예산입니다. 특히 미진한, 가장 미진한 부분이 조기경보체제, 내진보강 쪽이 훨씬 삭감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흘 밖에 안 남았는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당의 특위를 구성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회 특위로 포항 지진 대책 특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회의하는 순간 내년도 예산 심의는 끝나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결위 소위에서 지진에 관한 예산을 미리 땡겨서 미리 심의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은 15년 전에 만든 보상 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한도는 3천만 원, 집이 다 부서지고 갈 곳도 없을 경우에 3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30%는 지원을 해주지만은 60%는 돈을 빌려주고 10%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집을 잃은 지진 피해자분들은 정부에서 900만 원 정도 보상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화하고 포항의 피사의 사탑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 대성 아파트는 전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걸 다시 짓자면은 그 인근의 문화재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이 어렵다는 현지의 문제점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화재보호법을 바꾸어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축물에 대해서도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길을 터나가도록 자유한국당 TF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고 이에 통과를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님의 제안대로 국회에서 포항지역에 성금으로 국회의원분들 10만원씩 각출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
다른 당에서 받았던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만 원 기본이니까 10만 원 내시고 꼭 10만 원만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이 내실 분들을 더 많이 현재 따뜻한 온정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 집행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적폐청산을 구실 위해서 표적수사를 하는 것은 이건 정치포복입니다.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법 전용은 과거 정권 모두 있었던 통상적 관행이었다는 것은 삼척군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만 피적수사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3억 원을 대통령 가족이 횡령한 의혹 등 역대 과거 정권 모두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한다면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권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을 처벌한다면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현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의 신년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수사 대상 기관인데 누가 누구를 수사한단 말입니까? 잘못된 특수활동비 관행은 특검을 통해서 성역 없이 조사하고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합당합니다. 특검을 하다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만 조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우리 당이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특검이 끝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제도와 시스템 개선으로 잘못된 특수활동비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당은 긴급의총을 통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정치보복의 이 구판을 벌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지금 검찰의 입맛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특수활동비 수사 이거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것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오늘 비공개 때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7개월 지금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적폐 이 단어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그리고 원칙 없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적폐라는 이름으로 마구 사냥을 하고 그걸 빙자해서 정치 보복으로 이어가는 오늘의 이 정치적 사태는 참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으로서 저는 암담한 그런 심정을 갖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 화합잔치가 있어서 갔는데 어린아이가 국회의원 아저씨 적폐가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하자니 얼마나 어려운 단어입니까? 그래서 사진만 찍어주고 야중에 크면 안다고 이렇게 참 웅겨운변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국민 속에는 적폐만 남아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적폐라는 것만 기억 남을 정도로 이렇게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다면은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
그런데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안보는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는 전혀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 예를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개만 든다면은 철원 사격장 총기 사건도 처음에 발표했던 거와 중간에 발표한 거, 마지막 발표한 게 다 뒤집혀가지고 다 상황이 다른 것이 우리 국민이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흥진호 월북 사건, 일주일 동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남한에 귀환해서 지금 한 달이 다 되는데 조사를 받았는데 무슨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국민은 아무것도 지금 모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엊그저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엔 북한 핵 제재 결의안을 한국은 기권을 했는데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 표시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북한의 눈치를 보다가 저는 기권을 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 더욱 황당한 것은 북한 JS 이 북한군 귀순 사건에서 무자비하게 이 38선을 넘는데 40여 발의 총기를 난사하는데도 우리는 구경만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이 국군을 도대체 또 무슨 포상을 해준다. 이런 엉터리 같은 지금 또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월북된 흥진호의 일주일 그리고 지금까지의 조사받았던 거 이거 공개하면 끝나는 겁니다. 국민이 지금 많은 억측을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간첩선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유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공개하면 되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JS 이 판문점의 CCTV 이거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령이 진짜 포복을 해서 데리고 온 것인지 구경만 하고 팔짱을 낀 건지 현장이 없었는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이 국방부의 소설만 가지고 우리는 지금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7개월의 평가라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한 정부를 언제까지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느냐 하는 국민의 의구심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적폐 그리고 정치 보복 이것만 일삼수 있는 것을 좀 제발 이제는 중단하고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하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자 장관 임명 또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협치에 대한 이루지 못할 짝사랑을 이제 저희도 거두어 드려야 될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혼자 하려드는지 정말 걱정이고 묻고 싶습니다. 전병원 정무수석 보좌진을 비롯한 그런 비리 연루설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정말 신사도를 발휘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에서도 저희들이 인내하고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그만큼 배려하고 저희들이 인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전병원 정무수석의 그 검찰 출두 당일에 싱크로율 정말 100% 같습니다. 우리 최경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이런 일 점잖지 못한 일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보고체계 그 다음에 대응 수준을 지켜보면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표현이 동원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총체적 난맥상 이런 것은
어떤 정권의 임기 말에나 나올 법한데 임기 7개월 된 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대응 행태를 보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흥지로 사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제대로 배가지 못했고 보고책이 엉망이었습니다. 어저께 보도를 보고 아연실색한 일입니다만 JSA에서 북한 병사의 귀순 관련해서 대대장이 잘 대응한 것으로 되어 있던 보도가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그 대대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어모만 하고 있다고 했고 부이사관들이 포복으로 가서 그 병사를 구인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 우리 국민에게 보도된 그 현장 상황은 이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이런 보고체계 하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지휘체계 내에서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이 정부의 대응 체계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 그 말씀드린 사안 중에 그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발령체계, 긴급경보 발령체계가 이론화되면서 굉장히 그 시간이 단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2016년도 11월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원화시키도록 한 조치라는 것을 환기를 드립니다.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노동이사제는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 등지 국가에서 실시된 그런 실패한 사회주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가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데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주식회사의 운영의 뼈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노동이사를 두는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 우리 경제, 우리 사회 시스템을 사회주의적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실시했던 것인데 이 정권 차원에서 이것을 전면화하는 그런 단초라고 생각을 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연금이라는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대주주권을 행사를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재벌을 얘기를 하면서 문어발식 경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사회주의식 문어발식 경영의 다름 아니다라고 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사회주의 시스템을 우리 사회 곳곳에 두는 것은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장기 집권까지 도모하는 일련의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희 자유한국당이 막고 지켜내야 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첫 본회사의 이 색깔은 그렇습니다. 부주기 예산이고 이 예산을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고 세금 거둬들이는 게 용이치가 않으면 나라 살림이 거들나고 나라 살림이 거들나게 되면 지금 현재의 복지보다도 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심사 과정에서 개진을 합니다만 여당은 저희들 충정어린 의견을 수용은커녕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당 위원장께서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보류만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나라 살림을 위해서는 현재 충정어린 야당들의
이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그 현재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새마을 운동을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 이름을 다 없애고 또 우리 국내에 새마을기는 또 다 내려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공서에서는 새마을기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을 하면서 지난 우리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새마을 운동으로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침송이 있었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없애려고 했던 새마을 운동 이름을 되살리는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비롯한 우리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 당에서는 반드시 예년 수준으로 복원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기 검찰 법무부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저는 지난 13일 예결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이 검찰총장이 써야 할 특활비의 상당 부분을 받아 쓰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위증입니다. 교수 출신이라서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든 실수든 위증입니다. 검찰은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수활동비 예산 285억 원 가운데 105억 원을 법무부에 보냈는데 이 돈은 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이 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권을 가진 법무부에 특수활동비의 상당액을 건넨 것입니다. 검찰에서 특활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증을 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라면 검찰의 이 특활비도 바로 검찰이 법무부에 준 뇌물입니다. 검찰청은 예산 독립기구가 아니라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예산은 국가로부터 법무부가 대신 받고 법무부가 그 돈을 한 푼도 손대지 말고 검찰청에 내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갖다 바친 게 아니고 법무부가 미리 떼어내고 검찰에 준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이런 주장 펴고 있습니다. 돈을 미리 제하고 줬으니까 뇌물이 아니라는 것은 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남의 돈을 은행에서 미리 알아서 뺐으니까 강탈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사특활비를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매년 상납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검찰총장을 비롯한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구속수사하는 것이 성역 없는 수사입니다. 자신들의 특활비 상납 사건과 권력자 의혹 사건은 꼭꼭 숨겨두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후한 무치가 이 정권의 적폐청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 차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입니다. 공수처 법안이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됩니다. 거기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냥 찬성을 해주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당은 전부터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해왔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검찰이 좀 미운 짓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검찰이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해서 너네 한번 혼나봐라. 공수처 통과시켜주자. 만약에 그런 논리가 된다면 우리가 전에 공수처를 반대했을 때는 그럼 검찰이 예쁜 짓을 해서 반대를 했습니까? 검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반대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는 제도일 뿐입니다. 만약에 공수처라는 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같은 괴물 조직이 탄생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민경욱 의원이 한참 말씀하셨는데 이 국정원 특활비 박상기 법무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일 날 내일 모레 법사위 차원에서 박상기 법무를 불러서 거의 청문회에 준하는 강도 높은 현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검찰총장도 출석하십시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럴 때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국회에 출석해서 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당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서 숨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에 출석하기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국회 태블릿 PC TF 2차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 말고도 우종창 기자, 김기수 변호사, 박한명 논설주간 등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합니다. 최근에 정호성이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판결문에는 태블릿 PC란 말이 한 글자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 사태가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그런 중요한 자료도 최순실의 태블릿으로 보내서 이 강남 아줌마가 태블릿으로 주물러서 고쳐서 다시 청와대로 보냈다고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거기서 정말 실망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 누설 그 범죄 사실에 태블릿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 현재까지 우리 TF에서 파악한 것에 의하면 최순실은 그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보거나 수정했거나 다시 발송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과연 태블릿은 뭡니까? 가짜 미끼인 겁니까? 우리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TF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내년도에 그 혁신 읍면동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와대 그 사회혁신수석이 제 그 이 동장을 공모하겠다, 동장 공모제를 하겠다 이것을 발표를 해서 저희 당을 비롯한 그 이 야당에서 이 사업이 그 상당히 선거 앞두고 동장을 공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이 동장 공모제를 변형을 해서 그 사실상 제2 동장 공모제나 다름없는 혁신 읍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 전국에 200개 읍면동을 시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의 간사를 6억으로 뽑습니다. 1인당 월 250만원씩 해서 200명을 뽑아가지고 이게 지방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반대고 지방비 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의 혁신 읍면동의 그 주민자치회 간사를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 그,과 유사하게 이렇게 뽑아서 월급을 지급하고 또 이 200명을 중간에 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중간 지원 조직에 소위 말해서 중간 지원 조직의 전문가들 또 그 20명을 뽑아서 연봉 3,000만 원을 주고 뽑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을 혁신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입니다. 정부에서 이 관여해서 읍면동의 그 주민들이 이 주민자치센터를 좀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소통과 그 커뮤니티 활동을 좀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그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굳이 이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잘 되고 있는 조직을 유급을 해서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상 자칫하면 친위 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절반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예산 심사하면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관여할 사업이 아니고 또 선거를 앞두고 해서도 안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 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걸 한다는 취지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니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결위 소속 특히 소위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새 예산안 그리고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새 예산안이 과연 이러한 안보와 안전 그리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새 예산안은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 중심이라고 사람 중심의 투자라는 이름으로 이전적 지출 수당동의 형태로 그야말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유가 되면 그건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투자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기묘한 안보와 안전과 관련된 물적 투자, 시설, 노후 시설, 그야말로 위험스러운 다중이용 시설, 복지 시설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대폭 삭감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교통 시설들에 대한 투자 대폭 삭감함으로 해서 민생 어렵게 하고 국민 경제 활동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에 지진 사태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국가 또 지출 요인이 발생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JSA 기순 사건 이것은 또 다른 그야말로 급변 사태의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은 항상 국가의 안전 그리고 안보 민생을 위한 유연한 재정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마약복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그야말로 수당 형태로 퍼주기식의 복지 체제로 예산 구조가 경직화된다면 국가의 이런 심각한 새로운 안보 위협이라든가 새로운 자연재난, 사회 재난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예비 여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우리 예산 또 관련된 법안 심사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과도한 또 퍼주기식의 예산 시스템은 반드시 이번에 바로잡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0시에 그토록 자유한국당이 부정하고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후보를 오늘 10시에 대통령께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참사로 조각을 끝내 매우 유감입니다. 교육적으로도 나쁜 선례로 남을 만한 심각한 이율 배반입니다. 자진 사퇴했던 박성진 전 후보와 달리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 의원이란 점을 내세워 기어코 언론과 국회와 사옥하면서 대통령의 제왕적인 힘으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분은 이미 철학과 소신, 경력과 자질, 도덕성에서 온 천하가 닿을 정도로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여론, 야당의 충정어린 여러 가지 얘기도 철저히 무시하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홍종학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임명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따질 것이고, 정말 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강도 높은 규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